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리 가자부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구린내 나는 이념 논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1운동을 촛불혁명에 빗댄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친다고 비난했던 나경원 원내대표.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게 글쎄 굳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야 될까 싶지만 섣불은 평화 착시 현상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있었던 한유총 집회에서는 좌파 집권당의 유아교육이 사망했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뻔뻔한 주장까지 등장을 했었다고 하네요. 언제쯤 도대체 이 구시대적 산물들과 영원히 안녕을 구할 수 있을까요? 종전선언이 되면 가능할까? 오늘 발칙한 뉴스 이런 이야기들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방송이 끊어지나요? 네, 발칙한 뉴스. 오늘도 제가 조금 늦었어요. 지각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오전에 드디어 60시간의 기차여행을 끝내고 65시간의 기차 대장정을 끝내고 베트남에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도착했다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드디어 막을 올렸더라라는 이 기사가 떴습니다. 여기 도착해서 바로 열차를 타고 바로 차를 타고 동당역을 떠나서 아마도 이제 하노이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 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이 1964년 김일성 주석 이후에 55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오늘 베트남에 도착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8시 30분께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0시 30분 정도 도착을 한다고 하고요. 북미 정상회담은 이로부터 27일과 28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27일에 뭐 두 지도자가 만나서 단독 회담, 단독 만찬과 함께 단독으로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1박 2일간 가능한 한 많이 자주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 정말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정말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완전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 흐름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흘러가는 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변인으로밖에 남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뭐랄까요? 눈뜨고 코베이는 닥쳤던 게 지붕만 보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특히 이제 이 지금 남북관계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까지 우리 정부에서 정말 큰 노력을 기울였고 우리 정부의 공이 너무나도 컸죠. 그렇기도 했고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넋놓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계속해서 신한반도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합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에서도 종전선언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종전선언도 뭐 기대봉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든 죄를 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제도 제가 조선일보에서 막 어떻게든 이걸 깎아내리려고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뭐 연일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참 연일 발언들로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오늘이죠.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섣부른 종전선언을 얘기했다며 섣부른 종전선언으로 평화 착시 현상을 부추기지 말라라고 어깃장을 놨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뭐 그런 기대, 그럴 수 있다라고 기대를 다들 하는 거잖아요. 다들 뭐 발칙한 뉴스에서도 저 뭣도 아니지만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아니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하는 거잖아요. 종전선언 절대 안될걸 이렇게 확답 단언을 누가 합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분위기상 종전선언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왕왕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하는 것인데 그것도 굳이 이것 때문에 정부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평화 착시 현상을 부추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굳이 초칠 이유는 무엇이 있으며 아니 그렇다고 한들 정부가 무조건 평화선언 아니 종전선언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단언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좀 뭐랄까요 이게 거부반응을 보일 이유는 대체 뭔가 하루 어차피 내일이면 다 내일이고 내일 모레 하루 이틀 만에 다 분위기가 이제 결론이 날 텐데 어차피 다 이제 뭐 결론이 날 텐데 굳이 이걸 지금 뭐 벌써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건좀 그죠 너무나도 조급한 모습, 조급한 뭐랄까 신경을 드러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달까요? 사실 이것도 청와대가 사실 설레발을 치긴 쉽지 않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분위기가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데 그냥 뭐 아, 종전선언 할수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 정부 우리 뭐 언론에다가 공개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쨌건 이 미국과 북한과 이 사이에서 물밑에서 오가고 있는 협상들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정보들을 정부에서 나름 취합을 하고 있을 테고요. 흘러가는 이런 분위기들, 전문가들,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충분히 분위기가 좋구나. 이게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추측을 나름대로 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뭐 정부가 뭐 근거도 없이 그냥 설레발을 치거나 이렇게는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100% 종전선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만하다. 해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누구보다도 역시나 평화를 바라지 않는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이런 청와대의 섣부른 종전선언 때문에 이게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감축, 유엔군 사령부 해체로 이어져서 안보 해체를 가져오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된다. 이런 섣부른 종전선언 평화체제를 부추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아니,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주한미군 철수 이런 문제는 지금 아무런 언급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설레발인지, 심지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서도 이런 건 아예 얘기하지 않는다, 억지로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니, 한반도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체제가 구축이 된 상황에서, 아니, 대체 미군이 왜 우리나라에 주둔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주한미군 그토록 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들도 북한이 우리한테 쳐들어올까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아니, 종전선언이 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된다면 굳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뭐 지금도 사실 굳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걸 굳이 그야말로 이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는 수준도 아니고 뭐야. 절대 장을 담그면 안될것 같이 이렇게 구는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들, 평화착시현상. 이 평화착시현상을 부추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지금 그 위기착시현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없는 위기도 만들어왔던 분들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아주 역사적으로 뭐 그냥 아 왜 그 돈 줄 테니까 총질해 달라고 하던 그런 위기를 돈으로도 만들고 없는 위기도 만들던 뭐만 하면 북측이 우리 쳐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없는 위기, 위기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북풍몰이를 해댔던 분들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는 이 평화의 흐름, 그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든 거스르기 위해서 착시 현상 운운하며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이렇게까지 시대를 못 읽어서야 어디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아무튼 뭐 나경원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지금 기사가 민중의 소리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 대표 발언이 추가로 또 다른 발언이 또 나와 있어서 이야기도 좀 드릴까 해요. 우리가 지금 뭐 2월 27일, 8일 이렇게 북미정상회담에 온 관심이 몰려있긴 합니다만은 곧 있으면 3.1절 100주년인 것도 알고 계시죠. 이와 관련해서 뭐 정부를 비롯해서 각종 지자체에서도 각종 단체에서도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는 뭐 여러 특집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민중의 소리가 있는 이 안국역에도 안국역 지하철에서도 3.1절 100주년 관련해서 지하철 역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꾸미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3.1절,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이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만세하라 2019라는 이 캠페인,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의 지목으로 이 릴레이 캠페인을 또 조국 민정수석이 또 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 3.1절, 3.1운동, 뭐 임시정부의 정신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고 대한민국 뭐 이렇게 만세 뭐 이런 것들을 외치고 이렇게 하는 일종의 릴레이 캠페인인데요. 여기서 조국 민정수석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향후 100년 동안에도 이 정신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3.1운동이 이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벌였던 촛불혁명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또 불편하셨나봐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운동은 촛불혁명 언급한 조국을 향해서 이념으로 국민 갈라친다라고 또 이념을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촛불혁명과 3.1절에 어디에 이념이었을까요? 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이념이 느끼셨을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직접 분노해서 국정농단에 분노해서 쏟아져 나왔던 촛불 시민들이 그때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 국정농단에 분노를 했었거든요. 어느 뭐 물론 일부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뭐 묻지마 박근혜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뭐 보수 진영에 있건 이런 사람들도 탄핵을 반대 탄핵에 찬성하며 탄핵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많은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며 촛불을 들고 나섰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리고 3.1운동도 사실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이념과 아무 상관없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만세 운동을 벌였던 거잖아요. 이게 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국민을 이념의 잣대로 갈라치고 이념 독선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건 참 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분의 사고란.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든 이 촛불 운동, 촛불 이 시민들을 이분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든 촛불 운동을, 촛불 혁명을 좌파, 이렇게 못 받고 싶은 본인 스스로가 국민을 이념으로 갈라치고 싶어 하는 그런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3.1운동을 촛불혁명이나 다름없다. 그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촛불혁명이나 다름없다라고 한것 자체, 이념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그때 그 일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민중들이 그 태극기를 들고 무력하게 그냥 움츠러있지 않고 총포를 들었던 일본 군인들 앞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며 그야말로 무고한 백성들, 민중들이 총칼 앞에 쓰러져 갔던 그 3.1운동. 그리고 촛불은 뭐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정말 평범한 시민들이 다들 촛불을 들고 나와서 부패, 부정, 부패한, 적폐한 이 정치권을, 대통령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외쳤던 거. 마찬가지의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도 이걸 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집권여당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들이다. 보고 싶은 것만 확대 해석하는 자기 프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글쎄, 보고 싶은 것만 확대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자유한국당이 전분이 아니실까 싶은데, 대체 어디까지 이 역사를 부정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5.18과 관련된 당 내의 이런 망언들도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류의 얘기, 또 이념 갈라치기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로서 참 자격이 있으신가? 이런 이념 갈라치기 운운할 자격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어제 또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한유총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 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이며 이런 쪽에서도 가셔서 같이 발언들도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아, 여기가 거의 뭐 극우 집회를 방불케 했다고 해요. 한유총이, 야, 진짜. 아니, 자기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이 사달이 났는데, 이걸 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에듀파인 못하겠다고 집회를 하면서, 뭐, 거의 극우 집회를 방불케 하는, 유아교육의 좌파 정권이 유아교육을 사망하겠다고,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 거 진짜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진짜. 와, 정말 본인들이 저지른 죄를 아직 아예 까먹으신 건가요? 잊어버리신 건가요? 네,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에듀파인 도입 반대, 시행령 철회하라. 국회 앞 한유총 총궐기 대회. 여기 3만여 명이 모여서 네, 정부의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사학 정신을 뿌리째 뽑아버릴 미친 시행령이라고 맹비난을 했다고 하고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퇴진까지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사학 정신 대체 뭘까요? 우리나라의 사학 재벌들이 얼마나 돈햄 드시고 아주 그런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글쎄 사학 정신? 글쎄 뭐 물론 좋은 사학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주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다들 이런 사학 비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 이건 정말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시행령을 해서라도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본인들이 뽑혀나가야 될 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무튼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 내빈으로 역시나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정태욱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 등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3만여 명의 지지 참가자들, 주최측 추산 3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100년 유아교육 받은 것은 비리 명찰. 본인들이 비리 저지르셨잖아요. 본인들이 비리 저지르 놓고 우리가 누명을 씌웠어? 누가? 본인들이 비리 저질렀잖아요.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유은혜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110년 사학 유치원이 111 만에 사형 선고. 개인 설립 유치원 공공기관 몇 말이냐. 유아교육 사망 선고 시행령 철회하라.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듀파인을 강제로 도입하는 것이 유아교육의 사형 선고라며
상복 의미를 담은 검은색 옷을 입고 집회에 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뭐 개인 재산 운운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정부한테 지원금을 받지 마시든가요. 정부한테 지원금 받고 특혜를 받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정부한테 지원금도 받고 그와 관련해서 세비도 아끼시고 특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정부로부터 세비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이거는 공공기관인 셈이죠. 반쯤은 공공기관인 셈이죠. 근데 예, 참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번 유아교육 사망은 고의적 타살이다. 박용진, 유은혜 그리고 좌파 집권당에 의한 타살이다 라고 얘기하며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웃겨요. 120년 동안 정부가 예산이 없이 돌보지 못했던 유아들을 우리가 맡아 키웠다. 그에 감사하기는커녕 특정 감사로 번제자 취급을 했다.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교육감, 경찰청장을 동원해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은 고사하고 30억이 넘게 투자된 자산에 대해 어떤 인정도 없다고 하며 이제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을 고쳐 사소한 위반에도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분들이 돈 한 푼 안 받고 정부를 대신해서 유아교육에 봉사한 줄 알겠어요. 돈 다 받고 하셨잖아요. 돈 많이 받고 하셨잖아요. 사학유치원, 사립유치원들 돈 다 받고요.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고요. 부모들로부터 돈 받아가면서 하셨잖아요. 누가 봉사한 줄 알겠어. 어이가 없네요. 유아들을 정부가 예산이 없어 돌보지 못했던 유아들을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셨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감사하라고 자기들한테. 그러면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범죄자 맞잖아요. 범죄 저지르셨잖아요.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리를 저지르신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지금. 어? 범죄를 저지르셔서 비리를 저지르셔서 횡령하고 범죄 저지르셔서 문제가 됐으니까 지금 이 난리를 지금 피우는 거고요. 감사하고 한 거고요. 그리고 막 이것도 너무 웃겨요. 사소한 위반에도 형사처벌하겠다고. 위반을 안 하셔야죠. 사소한 위반은 하시려는 모양이에요. 그죠? 아, 우리 사소한 위반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봐주냐 이런 얘기야 지금? 아니 위반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뭐 이분들 다 사립유치원들 재산 몰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댁들이 국가 예산이며 세금이며 이런 것들을 지금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돈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제대로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돈 내놓으래? 삥 뜯습니까? 아, 삥이 아니고 정부가 지금 뭐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누가 보면 정부가 막 이분들 재산을 몰수 강제로 몰수하고 이런 줄 알겠어요. 완전 막 지금 에듀파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완전 자기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게 아주 공개되면 큰일 날 것처럼 왜 그렇게 큰일 날까요? 사소한 위반을 얼마나 많이 하시려고 형사처벌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며. 아니 저기 유럽 국가 이런 데는 다 공산주의인가 봐요. 그죠? 유아교육이며 공교육도 대학교육까지 다 책임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 다 공산주의인가 봐요. 그죠? 이분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가 대체 어떤 나라인지 난 모르겠네. 그죠? 아니 지금 애기 엄마들 부모들은요. 제발 좀 공립 유치원 있잖아요. 구립 유치원, 공립 유치원 제발 좀 더 만들어 달라고. 다 그냥 공립 유치원 다 만들어 주면 안 되냐고. 유치원이 너무 없어서 보낼 데가 없어서 공립 유치원 한번 되기만 하면 로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발 좀 공립 유치원 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돈을 버시니까요. 지금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며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대다수의 우리 거의 대부분의 아이를 둔 부모들은 제발 나라가 좀 책임져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만 있으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정부가. 그러면 사실 출산율이나 이런 문제도 단박에 해결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좌파 정부가 좌파들의 교육 사회주의가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킨 거라며 자기들은 문제 없다고 일부 아주 사소한 비리까지 문제를 삼는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아교육을 사망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분들 때문에
우리 유아 교육이 애저녁부터 죽어 있었구나 이런 걸 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그죠? 뭐 여기서 또 거의 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완전 색깔론을 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홍문정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사립유치원을 뭐 토끼몰이하고 있다며 무장공비 토벌도 이렇게는 안할 것이라며 누가 토벌을 했다고? 누가 죽였어요? 누가 뭐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몰아서 뭐 어떻게 희생이라도 시켰습니까? 진짜 정말 얼마나 대체 사립유치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보셨길래 사립유치원들하고 얼마나 돈독한 이해관계시길래 이렇게까지 열심히 쉴드를 한맘 한뜻으로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국민들의 분노를 좀 읽으셨으면 아이를 보내고 있는 이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줬으면 생각이 드네요. 뭐 거의 뭐 극우집회를 방불케 했다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자 사회주의 교육 유치원에도 강제한다. 뭐 사회주의 교육을 유치원에도 강제한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듀파인 하자는 게 대체 왜? 그러면 지금 있는 학교들 다 사회주의 교육인가? 에듀파인? 에듀파인 하자는데 대체 왜 사회주의 교육이 나온지 도대체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네. 제발 종전선언이 돼서 이제 더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적인 색깔론 얘기 좀안 듣고 싶습니다. 뭐만 하면 복지하자고 해도 사회주의라 그러고 색깔론을 들고 있으니, 들고 나오고 있으니, 이 곰팡내 나는 색깔론 그만 좀 듣고 싶다. 종전선언과 함께 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훌쩍 넘었는데 네. 정부는 아무 눈치 보지 말고 속히 유치원 문제 해결해서 쓸어내야지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네. 이것도 뭐 쓸어내기는 좀 그냥 쓸어내기는 쉽지 않고 에듀파인 그냥 강력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행령 잘하고요, 그죠?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12시 30분에 드디어 북미 정상회담, 네, 당일 D-Day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부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